이 이야기는 18세기 조선의 22대 왕 정조와 의빈성 씨에 관한 이야기이다. 덕임아, 덕임아. 지금 보이는 이 남자아이가 장차 보위에 오를 정조이며 이름은 이산이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훗날 정조의 후궁이 될 정일품 벼슬의 내명부로 진봉되어 의빈이 되고 본가는 창녕 성씨이며 이름은 덕입니다. 야 성나겜! 네가 우리 버선에 개구리알 넣었지? 이번엔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적통 원손으로 태어나 훗날 왕세손의 자리에 앉은 군주답게 자녀의 등장은 매우 위험스럽고 근엄해 보인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왕명도 없이 출궁하시다니요. 소인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십니까? 반면 둘밤이 사랑스러운 동궁의 짐이 생각시 덕임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짓궂은 장난을 치는 천진난만한 복숭아 같다. 네 동무들 아까부터 너만 기다린다던데? 나도 알아. 가는 중. 야, 그쪽 길 아니야. 지름길로 갈 거야. 늦었어. 동궁의 지미상궁이자 덕임의 스승인 서상궁. 그리고 산이 호위무사인 좌익이 강태호. 개민소로 데려간 이는 어찌 되었는가?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합니다. 상감마마의 손녀분들과 책을 필사하러 가는 길에 발을 헛디딘 덕임은 연못 아래로 미끄러지게 되고, 오늘부터 모든 이기사들을 움직여 호랑이를 쫓게. 저. 반면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산이는 운명적으로 덕임과 재회하게 되는데, 주상전의 윤화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전하께 직접 상소를 써서 올리지. 우리는 이것을 산덕 커플이라고 부르게 된다. 반드시 전하의 윤화를 받... 한편 필사하는 곳에 덕임을 기다리는 궁녀 친구들. 우리는 이들을 궁녀즈라고 부르게 된다.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감히 세손잡게! 자격이여! 아닙니다! 저 그냥 생각씁니다! 어서 저부터 구하시길! 저 먼저 돌아가시오! 염려 마십시오!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빨리! 빨리! 이 거짓말이 좋아! 나는 물이 무서워서! 난 내가 아니도 무섭고! 좋아! 무사하십니까! 자격을 모릅니다. 어떻게 되니 거기 어디에? 저! 조심하십시오. 자격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저 그냥 생각입니다. 아, 이놈의 가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부축해 드릴 곳이 어디? 꼭
수 없어서. 좋아, 무사하시옵니까? 내가 상간마마의 손녀분들과 책을 필사하단. 동무처럼 사이좋게 다가도 나눠먹고 말이야. 좌익이 옆에 있는 사람은 산이 시중을 드는 동궁의 내관으로 우리는 일명 우익이라고 부르게 된다. 근데 덕임이가 많이 늦네. 세선조! 저 세선조! 이러다가 두 분 자각해서 먼저 오시는 거 아니야? 자각께서 너더러 반성문을 써오라신다. 반성문이요? 사흘 후까지 동궁으로 들고 와라. 제일 먼저 할 사람이 겨우 반성문으로 되나? 덕임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산이의 가장 큰 벌은 반성문 써오기라는 것을. 덕임아! 덕임아! 어머, 덕임아, 무슨 일이니? 그렇게 덕임은 곧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산이표 반성문을 쓰게 된다. 천세, 천세, 천천세,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됐어, 완벽해. 반면 산이는 학문에 열중하던 중 낮에 만났던 덕임과 어릴 적 배동아이를 회상하게 된다. 사랑보다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지키고자 했었던 한 궁녀와 한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제왕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 과연 이 둘의 운명은 장차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